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자, 우리 잠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죠? 여기까지 이제 했고, 요 부분, 이제 핵심,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그죠? 좀 핵심이죠, 그죠? 그 다음 요 부분, 요거, 요거. 취득일로부터 60일, 그죠? 마지막 신고 납부. 그럼 요걸 조금 지울게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다. 보세요. 그럼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낸다. 60일 내. 취득세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내야 됩니다. 예. 60일 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되죠. 그죠? 이걸 자진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 이걸 안 하면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죠? 요날까지 세금 안 냈다. 가산세. 보세요. 5월 10일 날 집을 샀다. 요, 샀다는 거는 잔금 지급했습니다. 그죠? 요날 샀으면은 취득세는 60일 내에 세금 낸다. 그 날이 언제냐? 7월 9일 요날 잡고, 그죠? 요날 납기. 그죠? 이날 내야 되는데, 보세요. 요날, 그러면 7월 9일에 세금 내야 되는데, 요날 못 냈습니다. 요날 못 내면은 20%가 붙습니다. 가산세. 알겠죠? 20%. 요 날이 지나가 버리면 20%.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하루 지날 때마다 0.03씩부터 나갑니다. 하루에 0.03. 아시겠죠? 그죠? 다시. 요 날 못 냈잖아. 그죠? 못 내면은 요 날 넘어가 버리면은 20% 붙고 세금 내는 날까지 하루에 0.03씩부터 나갑니다. 알았죠? 요걸 우리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름을 요걸 우리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 이랍니다. 알겠죠?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한다. 자, 요거 두 개밖에 원래 없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요 날까지 신고 안 하면은 20%입니다. 그죠? 그걸 내는 날까지 하루에 0.03이잖아. 그죠? 예, 알겠는데,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안 내고, 그죠? 70만 원만 냈습니다. 적긴 했죠? 30만 원 적긴 했잖아. 요거는 10% 가산세 보수입니다. 10%. 알았죠? 아, 과소 신고는 10%입니다. 두 개죠. 요거는 신고 안 했을 때 무신고. 요거는 과소라 이랍니다. 과소. 알았죠? 과소. 예. 요거는 뭐라 그랬죠? 무신고. 요거는 과소. 알겠죠? 그런데 이게 고의로 해요. 고의. 고의. 고의로. 이제 이걸 우리가 부당이라 해요. 부당. 이거는 40% 붙습니다. 이걸 신고 안 한 걸 고의로 안 했거나, 그죠? 고의로 과소 신고했다. 요거는 40% 붙어버립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세금을 뭐 폭탄 맞았다 하는 말 이런 겁니다. 이게, 부당 이런 게 40% 붙어버리죠. 내가 고의성이다. 이거는 이제 물론 판단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세무서에서. 그 요거는 뭐라 했죠? 무신고. 요거는 과소, 요거는 납부. 아, 그래서, 가산세는 두 개 본다, 그죠? 요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 요게 다시, 무신고,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신고는 얼마? 10%. 납부는 하루에 얼마? 0.03. 요게 부당, 불법은 얼마? 40%. 알겠죠? 40% 본다. 아, 이런 가산세 본다구나. 알았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요건 알겠다. 알았는데, 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내야 되는데,
요날을 그러면 어떻게 정할 거냐? 요날, 요날, 요날. 취득한 날. 알겠죠? 요날. 요날, 취득일이다.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원시 승계 의제했잖아. 그죠? 매매는 언제 취득했느냐? 그럼 신축했으면 언제를 취득일로 볼 거냐? 정축은 언제를 취득일로 볼 거냐? 그럼 매립관측은 언제냐? 이런 거. 그래, 요 취득의 형태에 따른 취득일 요걸 언제로 볼 거냐? 요겁니다. 알겠죠? 취득일. 이걸 정해놔야 되잖아. 그죠? 취득일. 예. 그럼 이제 첫째, 자, 대표가 매매. 매매다. 아, 매매. 유상이죠. 유상. 그죠? 우리가 매매라는 거는 대가 있는 거, 요 우리가 유상 승계 취득이라 합니다. 취득이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 매매는 이래 일어났겁니다. 보세요. 계약을 하고 중도금 지급하다가 중도금 잔금 지급하죠. 그죠? 그러면은 취득일이 언제죠? 그렇죠. 요 날이잖아. 그죠? 잔금 지급이. 요 날이 취득일 맞죠? 그죠? 취득일이다. 요 날이 취득일입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 그죠? 요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일이다. 요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면 됩니다. 60일 내에. 요 날부터 60일이다.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법은 특별한 경우다. 그죠? 요런 걸 정해놔서 보세요. 이 잔금 지급일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실제 잔금을 준 날이 대부분 같겠죠? 그죠?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언제냐? 5월 31일이다. 5월 말에 주기로 했고, 이걸 우리가 실제 언제 줬느냐? 실제 준 거는 6월 10일에 줬답니다. 이렇게. 알겠죠? 우리가 매매 계약서 사에는 5월 말로 주기로 했다가, 뭐 돈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부족해서,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6월 10일 줄 수 있잖아. 그죠? 또는 땡겨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럼 이때는 언제가 취득일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서로 다르더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이제 법에 해놓은 겁니다. 그죠? 요런 경우. 알겠죠? 자, 이런 게 언제로 하죠? 예? 계약상입니까? 사회상입니까? 요 날로 할까요? 요 날로 할까요? 계약상입니까? 둘 중에 하나. 자, 이거는 요래합니다. 둘 중에 하나보다. 요건 이랍니다. 그 상대에 따라. 요거는 뭐냐 하면은, 개인 간의 매매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법인과의 거래는 이겁니다. 법인. 알았죠? 요걸 우리 좀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왜 과세 표준에 보면은 사실상 취득하게 나왔었죠? 거기 나오는 거, 국, 수, 공, 판, 장, 끝에 뭐 있었다? 법. 법이 올라갑니다. 법은 계약상입니다. 여기서 법은. 그래, 요 부분을 시험에 잘 출제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국, 수, 공, 판, 장까지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개인 간의 매매 거래나 법률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요런 취득에 대해서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사실상, 요 경우에는 계약상인데, 우리가 잔금 지급일에 앞서서 등기를 먼저 했다. 등기를 먼저 하면은 등기한 날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분할 때 요 중에서 빠른 날로 하자. 요래 기억하고 있으면은 답 찾기가 쉽죠. 그죠? 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개인 간의 매매 거래다. 문제 나온 요 말이 주어지죠. 그죠? 반드시. 개인 간의 거래다. 계약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법인이 나왔다.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알았죠? 예. 그 이제 문제 형태가 요래 나옵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사회상 잔금 지급일, 그리고 등기한 날 6월 5일에 했다. 요런 매매 거래가 있었다. 이 거래가 개인 간의 매매 거래라면은 취득일이 언제고, 이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라면은 취득일이 언제고, 출에 문제 나오는 형태 이렇습니다. 요 거래가 개인 간의 거래라면은 취득일이 언제가 되죠? 5월 30일. 법인과의 거래라면은 6월 5일? 5일 맞습니까? 자, 맞는가 볼까요?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요 날 중에 빠른 날 그랬잖아. 5월 맞다, 그죠? 법인은 사실상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요거 중에 빠른 날이니까 언제? 6월. 맞네, 정답. 요렇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럼 딱 기억하기 좋잖아. 시험에 저를 열어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개인 법인, 이렇게. 알겠죠? 개인 나왔다. 시작. 계약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법인은 뭐다? 사실상과 등기 중에 빠른 날. 알았죠? 예, 요게 딱 기억하면 된다.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우리는, 개인은, 개인하고 뭐죠? 법률 계약상. 요거는 뭐다? 시작. 국수, 공판자,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그리고 장부. 알겠죠? 법인 장부는 사실상이다. 자, 요거 됐습니다. 시험 나온 모양, 요 모양, 됐고. 만약에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날이 모르겠더라. 요거. 그죠? 요 날이 계약서에 표시가 안 돼 있더라. 또는 표시가 돼 있는데 그게 말하면 찢어졌거나 빗물에 젖어서 그게 잉크가 퍼져가지고 허리가 잘 모르겠더라. 그죠? 그 요 날짜가 불분명하더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면은 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한다. 알겠죠? 예, 다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 요 날을 취득일로 한다. 알았죠? 예, 한 번 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면은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경과한 날. 자, 정리합니다. 개인 간의 매매 거래는 뭐라 했죠? 시작. 계약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국수공판장은 사실상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알았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면 언제로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요게 핵심이다. 아주, 그죠? 또, 여러분들이 뭐, 실무에서나, 그죠? 또,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취득식이 나오면 요 부분, 이해하셨죠? 그죠? 예, 이해했으면 이제 반복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조금만 추가해 보세요. 뭐냐 하면은, 이 계약일 있죠? 그죠? 우리가 계약을 하고, 여기에 잔금을 지급하는데, 이 기간이, 계약일과 잔금 지급 이 기간이 2년이 넘더라. 2년 이상. 이걸 우리 뭐라느냐? 연부라 이래 표현해. 연부. 이걸 연부 취득이라 합니다. 알겠죠? 2년 이상 그 조건을 2년 이상 계약 조건을 연부 취득이라 합니다. 2년 이상. 다시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그 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그걸 뭐라 한다? 연부 취득이라 합니다. 연부. 알았죠? 연부. 그럼 보세요. 내가 계약할 때 1억 주기로 하고 1년 후에 1억 주기로 하고 2년 후에 1억 주기로 하고 3년 후에 또 1억 주기로 하고 4년 후에 또 1억 주기로 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취득했다. 5억짜리 물건을. 결국 요거는 5억짜리 물건입니다. 그죠? 5억이잖아. 그죠? 5억짜리를 내가 조건이 이렇습니다. 계약할 때 1억 주기로 하고, 1년 후에 1억, 2년 후에 1억, 3년 후에 1억, 이런 식으로 주겠다. 이걸 뭐라 한다? 연부. 알겠죠?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요런 계약 기간하고 종료일까지가 2년이 넘으면은, 요거는 따로따로 세금 내랍니다. 따로따로. 알겠죠? 한목에 5억에 대한 세금 내지 말고
따로따로, 요거 따로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래요. 따로따로 세금 내랍니다. 알겠죠? 따로따로. 요거 줄 때마다 세금 따로따로 내라. 이거는 말하자면은 나누어 취득한 걸로 봅니다. 1억씩 취득한 걸로. 분할 취득. 그래서, 그러면 연부 취득은 사실상 그 연부금 취급하는 날이다. 연부금 취급일이 취득일이다. 그죠? 연부금 주는 날. 요 돈 주는 날. 요게 취득일이다. 요 돈 주는 날이 취득일이고, 요 돈 주는 날로부터 며칠 내에 세금 내야 되죠? 60일 내에. 취득일은 요 돈 주는 날이죠. 취급하는 날. 취득일은 취급일이다. 따라서 연부 취득은 시작. 사실상 연부금 취급일. 한 번 더 시작. 사실상 연부금 취급일. 알았죠? 예. 아, 연부 취득은 따로따로 세금 내야 되는구나. 알겠죠? 따로따로.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마무리. 요게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요 시점에 그죠? 요 시점에 등기를 했답니다. 등기. 그 사이에. 요 중간에 연부금을 환불하기 전에 등기를 했다. 요 등기를 했다면은 요거는 우리 법에서는 요 시점에 일시에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답니다. 무슨 소리냐? 요 등기를 했다면은 요 등기한 시점에 몽땅 취득한 걸 본다. 그럼 요거는 이미 세금 냈죠? 내 왔잖아. 요 앞으로 낼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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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등기하는 날 요날 내랍니다. 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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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등기하는 날 요날 내랍니다. 자 이제 저 하나만 더 정리해 보세요. 보세요. 우리는 계약상 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내에 세금 내죠? 60일 내에 맞죠? 그죠? 60일 내에 자 잘 들어보세요. 요 날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잖아. 등기를 하면은 언제까지 세금 내죠? 등기하는 날 내야 됩니다. 등기할 때는. 다시. 계약상 잔금 취급일로부터 세금 며칠 내에 내죠? 60일 내에 내지만은 여기에 등기를 하게 되잖아. 등기. 등기는 등기로부터 60일이 아니고 등기하는 날 다 내야 됩니다. 알겠죠? 등기하는 날. 뭔 말인지 알겠죠? 등기하는 날 다 내야 됩니다. 등기하는 날. 그래서 등기하는 날 세금 다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원래는 취득세와 이 등록세가 나누어 있죠. 그죠? 요게 2%, 요거 2% 요래 있었습니다. 2%씩. 취득세 2%, 등록세 2% 돼 있었는데, 요게 취득세 요게 2%잖아 그죠? 요거 2%. 그런데 요게 이제 요 중에 그죠? 취득 등록이 요게 말하면 소유권 있죠? 소유권 취득과 소유권 이외에 저 요거의 대표가 바로 말하면 매매. 요거는 전세권 매매 부분이 여기에 포함돼 버렸죠. 그 현재 취득세 규정은 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요게 이제 전세만 따로 떨어졌는데 요게 등록세인데 요게 범위가 적다 보니까 건설업 면허를 묶어가지고 면허세라 이랍니다. 등록 면허세.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내는 세 몇 프로죠? 4%잖아 그죠? 그게 원래는 요게 따로따로 내다가 지금은 2% 2%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몇 프로 낸다? 4% 냅니다. 그 등기할 때 우리가 집을 사면은 한목에 등기요까지 같이 내죠. 같이. 그게 4%. 요거는, 요 등록 면허세 요거는 따로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에 관계 없는데, 요 전세권 요거. 딱 하나만 아세요. 요거는 0.2%입니다. 등록세 알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0.2%. 알았죠? 만약에 1억짜리 전세권 설정한다. 세금 얼마냐? 20만원입니다. 20만원. 그럼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0.2%입니다. 소유권 외에 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전부 얼마냐? 0.2%입니다. 은행에 내가 건조당 설정한다 그죠? 0.2%. 알겠죠? 20만원. 1억이면 20만원. 그게 등록세다. 알았죠? 근데 매매는 요게 같이 낸다. 같이. 같이 내는 게 몇 프로? 4%. 알겠죠? 자, 이제 요거 끝났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개인간이나 법률은 계약상이다. 국수공판장은 사실상이고, 그런데 요거는 요거 하고 등급이 빠른 날이다. 그죠? 알았죠? 그죠? 계약상 잔금 지급 요 날이 표시가 없더라. 혹시 불분명하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 요거 기간이 2년이 넘는 거 연부를 합니다. 연부. 연부는 따로따로 세금 내세요. 그 말을 우리 요래 표현한다. 그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가운데 등기하면 요거는 몽땅 지등한 걸로 본다. 등기하는 날 다 내라. 땡겼어. 알겠죠? 등기를 하게 되면 요 날 다 내라 합니다. 등기하는 날. 그걸 뭐라 한다? 일시취득. 알겠죠? 자, 취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 하고 있는데 요게 매매 끝났잖아. 그죠? 매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이제 말 한마디씩 왔다가 얼마 되죠. 그죠? 나머지들은 간단하게 말 한마디씩 얼마 됩니다. 이렇게. 그럼 매매가 나왔다. 그럼 뒤로 뭐라 나올까요? 무상 승계 취득은 계약일로 한다. 무상 승계 취득은 계약일이다. 무상 취득은 계약일로 한다. 알겠죠? 단 상속은 상속 개실. 그럼 상속은 상속 개실이고 정년은 언제죠? 계약일이다. 그죠? 무상은 원래는 계약일인데 상속은 상속 개실이다. 무상이라면 상속이나 정년이나 기부를 말한다. 상속은 상속 개실, 그리고 이제 대표가 정년이니까 정년은 계약일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게 승계치는 끝났잖아. 그죠? 유상과 무상, 매매와 상속 끝나고 원시로 갑니다. 원시. 아까 원시에 보면은 뭐가 있었죠? 신축. 신축과 정축은 요거는 사용 승인서.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아까 왜 매리 간첩 나왔었죠. 그죠? 요거는 공사 준공, 인가일, 제조나 조립이나 건조. 요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가 없다. 승계 취득자가 세금 내야 되는데 요 승계 취득자가 물건을 인도받은 날이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 출원은 인허가 받은 날이고 요 시효 취득은 요거는 시효가 완성되는 날. 시효 완성일 합니다. 완성일.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거기 없던 거 뭐가 있나 이러면 이런 거 있죠. 그죠? 환지 이런 거. 환지. 들어봤죠? 환지. 요 환지. 환지. 내 땅이 있었는데, 그죠? 내 땅이 있었잖아요. 내 땅이 원래 밭인데, 여기 우리 세종시, 여기 옛날에 공주시하고 영기군이 여기 합치진 거잖아. 그죠? 그 내가 원래 공주에 살고 있었다. 또는 영기군에 내가 농사 짓고 살고 있었는데, 영기군 사람인데, 농사 짓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이제 도시 개발이, 이제 이게 도시가 이제 개발되면서, 여기에 땅이 들어갔잖아. 땅이 들어가고 나서 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수용됐다. 그죠? 수용되고 나서 여기에 보상금 받죠? 뭐로 받죠? 돈으로 받겠죠. 그죠? 돈으로 받는다. 그죠? 그런데 이 보상금 요 땅이 들어가고 나서 대가를 갖다가 요 땅을 받을 수 있잖아. 땅. 요걸 뭐라 하죠? 환지라죠. 그죠? 환지. 땅으로 돌려받는 거. 그걸 환지라 이랍니다. 돈으로 받는 건 뭐라고? 보상금이라 하잖아. 그죠? 땅으로 돌려받습니다. 환지. 그러면 땅은 요 지목이 바뀌겠죠? 집을 지어야 되니까 이제 땅 보통 이제 지목이 대지로 바뀝니다. 지분도 바뀌죠. 그죠? 장소, 위치도 바뀔 거고. 그런 땅을 받은 걸 환지라 이랍니다. 그러면 요 환지는 보세요. 요 환지는 내가 원래 1월 1일 날 내가 가지고 있던 거는 요 날 가지고 있던 거는 그죠? 밭을 가지고 있었다.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 땅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대지로 바뀐 땅을 돌려받았다. 언제 받았느냐? 7월 1일 받았다. 7월 1일 날. 알겠죠?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요 환지를 요 땅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환지를 하죠. 그죠? 환지.
여기 환지입니다. 그죠? 환지. 요 땅을 우리가 환지라 해라죠. 그죠? 환지 돌려받았잖아, 내가. 받았는데 환지입니다. 자, 원래 내 땅이 있었는데 내 땅을 요 대지로 돌려받았다. 요거는 취득세 냅니까? 안 냅니까? 취득세? 냅니까? 요거 이제 받았으면 이래 받았겠죠. 그죠? 요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만약에 100평, 요게 1억짜리인데 이제 대지로 지목이 바뀌니까 땅값이 한 배로 뛰었다. 배로 뛰었다면은 요게 배로 뛰었다면 내가 1억 간만큼 몇 평 받아야 되겠죠? 50평 받아야 되겠죠. 그죠? 요걸 환지로 돌려받았습니다. 취득세 냅니까? 안 냅니까? 예? 내죠? 안 내죠? 맞습니까? 어느 게 맞죠? 내 땅을 여기 가 있었는데, 내 땅이 국가에서 여기에 뭐 도시개발을 한다고, 내 땅이 들어가고, 요 내 땅이 지목 바뀐다는 내가 돌려받았잖아. 취득세 냅니까? 안 냅니까? 낼 이유가 없잖아. 내 땅이 바뀌었는데, 그죠? 내가 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왜 냅니까? 안 되지. 낼 이유가 없잖아,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내 땅을 내가, 그죠? 바꾼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자기네들 필요해가지고, 그죠? 지목을 바꾸고 나서 내가 돌려받았는데 왜 냅니까? 안 되지. 그래, 환지를 세금하면 안 됩니다. 취득세 없습니다. 알겠죠? 요건 안 내는데, 내가 만약에 50평을 받아야 되는데, 60평을 받았다면 60평. 좀 많이 받았다, 그죠? 그걸 뭐라 하죠? 증거대죠. 정환지. 요건 세금 내야 되잖아. 10평 값을 내야죠. 요 10평 값 세금 냅니다. 요거는 언제 내느냐? 요거 취득일이 언제고, 언제로부터 60일 내느냐? 요겁니다. 요거. 요 날, 다음 날. 그래서, 자, 취득세 이제 정리할게요. 취득세에서 환지가 나옵니다. 요 환지 나오는 거는 환지가 아니고 무슨 환지다? 그렇죠. 정환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취득 이 말 안 씁니다. 이 말 안 나옵니다. 그냥 환지라 나옵니다. 취득세에서 그냥 환지라 나오더라도 그걸 뭘 말한다? 정환지. 왜? 환지는 세금 안 되니까. 알겠죠? 요걸 이야기합니다. 무슨 환지? 정환지 이야기다. 그래서 요랍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 한다. 다음 날로 한다. 초일은 산입 안 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요라. 알겠죠? 다시 취득세 환지 나왔다. 시작.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요 날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세금 내라. 그 말입니다. 알았죠? 예.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 책을 보면서 조금 체크해 드릴게 보세요. 교재. 지금 취득 시기가 몇 쪽에 나와 있었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취득 시기입니다. 그죠? 취득 시기는 아까 우리 과표 앞입니다. 과세 표준 앞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89쪽에 나와 있죠? 89쪽 보세요. 이제 책 89쪽. 책 찾았죠? 자, 아래 보니까 1번에 나와 있는 거, 그거는 이거 이런 이야기, 이거. 그거 보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이 요겁니다. 국수공판장. 1번, 국가. 그죠? 국가. 나와 있죠? 그죠? 1번. 거기에 국가 나오고 2번 뭐가 나와 있죠? 외국으로부터 수입해도 수 나오잖아. 그죠? 수. 3번은 뭐죠? 공매. 그죠? 4번은 뭐가 있죠? 판결문. 5번에 장부. 그죠? 장정. 알았죠? 예. 그 요게 국수공판장. 알겠죠? 요거는 뭐라 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뒤로 가세요. 뒤에 가면은 갈로 2번 가운데 보세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는 거는 요거. 개인 간의 매매 거래나 요거 법률. 그죠? 법률. 요게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을 합니다. 그런 말 찾으면 됩니다. 그거 보면은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 하는 말이 없습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 예, 거기에 법률 하는 말이 안 보이네, 그죠? 그러면은 요거 적어 놓으세요. 개인 간 플러스 뭐 법, 요렇게 적어 놓으세요. 법률, 요것도 계약상입니다.
자, 이제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연부 가령이 나와있죠. 연부는 요거, 연부는 뭐, 시작. 사실상 연부금 취급일 요거 찾아가지고 몇 줄 치든지 못 찾겠으면 적어 놓으세요. 사실상 연부금 취급일. 그 말이 긴 걸 다 모든 게 딱딱 핵심만 하면 되잖아. 그죠? 사실상 연부금 취급일 찾았죠? 줄 밑 줄 치고, 내려가, 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넘기세요. 넘기보니까 2번에 가면 뭐가 나와있죠? 무상승계 나오죠? 요거. 무상승계는 계약일, 단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시일, 요렇게. 알았죠? 무상승계는 계약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 이걸 말을 구분하면은 상속은 상속 개시일, 정려는 계약일. 알겠죠? 뭐냐, 알겠죠? 정려, 왜냐, 이 무상에 같이 들어있잖아. 그죠? 상속과 정려 다 무상인데, 구분하면은 정려는 계약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다. 다음 책 순서대로 할게요. 그 말 말만 됩니다. 예, 아래 내려갑니다. 부동산 취득 나오죠. 그죠? 1번에 건축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신정축. 신정축이다. 사용승인서 찾으세요. 밑줄. 사용승인서. 하나. 사용승인서. 네, 주는 날 되죠. 그죠? 그냥 우리는 요거 한마디만. 사용승인서, 뭐, 교부일, 네, 주는 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가면은 그 2번에 보면은, 그죠? 2번에 보면은 그 2번에 나와 있는 게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이 나오죠. 그죠? 주택이 나오고, 그 아래 보면은 또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다. 그죠? 취득하는 주택이 나오고, 예. 그 네 번째 가면은 또 주택조합이 비조합용 토지에 대한 취득이 나오고, 그 아래 가면은 또 공유수면 매립, 일단 5번부터 보세요. 5번. 일단 매립간척,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매립간척, 요거는 뭐라 했죠? 공사, 준공, 인가일. 공사, 준공, 인가일 하세요. 공사, 준공, 인가일. 알았죠? 예, 공사, 준공, 인가일. 됐죠? 그죠? 다음에 아래 내려가면 유효 6번에 가서 시효 취득, 요거는 시효 완성일, 시효 완성일, 시효가 완성되는 날, 완성일.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게요. 제일 위에 보세요. 2번 하나만 하세요. 2번 하나. 2번 고개, 2번 환지. 환지 처분 공고일, 요거 딱 줄 거라서 환지 처분 공고일 하나만. 환지 처분 공고일, 요거 적어 놓으세요. 요거, 공고일의 다음 날. 일단, 이따 말씀드리고, 진짜 쭉, 다른 나머지 아니, 보지 마세요. 3번, 4번 보지 말고 쭉 내려갑니다. 4번에 가면은, 저 내려가서, 요거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나와 있네요. 그죠? 여덟 번째는,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 요거는 취득일을 언제로 할 거냐? 요거 있죠? 요거는 두 개입니다. 공부상에 변경된 날하고, 실제 변경된 날하고 중에서 빠른 날로 합니다. 요거 하나만 요렇게 가세요. 공부상과 실제 사회상 중에서 빠른 날. 예, 요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뒤로 가보면은 기타, 그거는 뭐 필요 없고, 그죠? 기타 지금 하나 해야 되겠네. 저 아래 내려가면은 기타의 경우에 4번. 기타의 경우에 양갈로 4번 있죠?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그죠? 요거. 제조, 차량, 아까 왜 차량의 제조, 항공기 조립, 선박 건조 있죠? 그죠? 요거. 우리 책에는 지금 선박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같이, 아, 다 나와 있네. 차량, 기계, 항우에서 다 나와 있죠. 그죠? 차량, 기계, 항우에서 다 나와 있다. 그죠? 요거는 보세요. 원시 지덕자는 납세목 없다. 누가 있다 그랬죠? 성계 지덕자. 요 성계 지덕자가 세금 내야 되는데, 언제 내느냐? 그 물건을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 요 날을 지득일로 하고, 요 날로부터 60일에 세금 내세요. 다시, 제조, 조리, 건조를 말한다. 그죠? 차량이나 기계장비나 항공이나 선박은 그 승계 취득자가 세금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이거나 인도일이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빠른 날. 예.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죠?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 읽어보면서, 그죠? 한마디씩 딱딱 말만 딱딱 하면 되잖아. 자,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세요. 4번. 아, 대표 이제 오른쪽에 문제 하나 나와 있네. 예.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 잔금 취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자, 요거 문제잖아요. 사실상 잔금 취급일은 국수공판장이잖아. 그죠?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인데, 요거 아닌 거 찾아봐라. 1번. 1번 보니까 경매, 여기 나와 있잖아. 공매나 경매. 그죠? 2번. 외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여기 나와 있죠. 사실상. 3번. 법인 장부 나와 있네. 그죠? 법인 장부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고. 그죠? 4번. 4번에 보면은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 요게 요겁니다. 요거. 요거는 뭐죠? 계약상이잖아. 아, 그 틀렸구나. 4번. 5번은 국가기관을 말합니다.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지득, 묶어서 국가, 국가로부터 지득한 거는 사실상. 그죠? 예. 틀린 답은 4번. 알겠죠? 이렇게. 그게 취득식이다. 알겠죠? 예. 그 취득식에 대해서는, 아, 요렇게. 요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낸다. 그죠? 요런 날로부터 60일 내에. 알겠죠? 세금 내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세금 딱 내고 나면은 모든 납세 의무가 소멸되잖아. 그죠? 예, 끝인데. 자,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하고 나서 책 잠깐 앞으로 오세요. 제일 첫 장 한번 보세요. 70페이지. 다시 돌아옵니다. 70쪽으로 오세요. 70페이지. 예, 거기 보면 아까 우리 취득의 개요. 아, 요거는 이제 이해했죠. 그죠? 자, 넘기세요. 72쪽에 보면은 과세 대상. 아, 과세 대상 요거다. 그죠? 요거. 그죠? 과세 대상 요거. 그 요거는 좀 암기해야 됩니다. 보세요.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요거는 요령입니다.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항, 항구 이름이라 생각하세요. 부산항, 인천항, 여기서는 이제 차기항에 가서, 차기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광어 알죠? 도다리. 그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종성요더라. 요래 여보세요. 시작.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종성요더라. 한 번 더 시작.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이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종성요더라. 요게 과세 대상이다. 알았죠? 취득세 과세 대상 14가지. 그죠? 다시 시작.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곤종승요더라. 알았죠? 과실해상. 예, 이제 넘어갑니다. 뒤로 가서 고기에 대한 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건축물 하나만 보세요. 아래 거기 보면은 건축물이 나와 있다, 그죠? 그 건축물이 뭐냐 보세요. 건축물 하는 거는 건물하고, 이게 건축물 하는 거는 이런 건물, 우리 건물 볼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축, 요게 구축물 하고 물, 시설물, 요걸 묶은 걸 우리는 건축물이라 이래 표현합니다. 건물과 구축물과 시설물. 구축물은 구조물. 구조물이 뭐냐? 스케이트장. 옥에 스케이트장 있죠, 그죠? 스케이트장, 뭐 수영장 이런 겁니다. 요게 시설물이 뭐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요걸 묶어서 우리는 건축물을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게 구축물에 대한 예가 나와 있죠, 그죠? 그 오른쪽 보세요. 73쪽을 보면은 위에 나와 있는 걸 레저 시설해서, 거기에 보면은 스케이트장, 수영장 보이죠? 그 쭉 나와 있는 그게 구축물, 요거 구조물의 종류들을 열게 한 겁니다. 그게 구조물의 종류들이다. 알았죠? 그 다음 내려갑니다. 아래 박스. 그 아래 박스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성관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쭉 나와 있죠, 그죠? 그게 뭐냐? 요거 시설물.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말은, 그죠? 이런 구조물이나 이런 시설물도 모두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취득세. 알겠죠? 취득세 과세하겠다. 아, 이런 거구나. 예? 이런 걸 우리가 건물뿐만 아니라 건축물 묶어서 건축물을 한다, 그죠? 구조물과 시설 묶어서 세금 내라. 알겠죠? 예.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어가면은 차량 나와 있죠, 그죠? 그 차량이라 하면은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 그랬습니다. 원동기라는 건 엔진, 엔진, 엔진. 그럼 이제 우리 저 도로에 다니는 모든 자동차, 우리 자가용 자동차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그죠? 이게 전부 차량에 들어간다, 그죠? 예. 들어가는데 거기 읽어보세요. 거기에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그랬잖아. 피견인차 하면 왜 짐차 같은 게 있잖아, 그죠? 트레일러 같은 거,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궤도 하면 기차레일. 기차레일에 그게 보면은 승객 또는 화물 운반한다 하면은 이게 이제 기차 같은 거, 그죠? 기차. 알겠죠? 이런 것도 모두 포함한다. 그런 뜻이고, 아래 3번에 보면은 기계장비 나와 있죠? 기계장비라는 거는 건설 공사용, 화물 하역용,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말한다. 아, 이런 거구나. 항공기라는 것은 사람이 탑승 조정하는 비행기구, 모든 비행기구를 말합니다. 비행기뿐만 아니라 비행선, 비행선 하면은 우리 뭐 행글라이더 같은 거, 알겠죠? 또는 뭐 열기구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런 것도 모두 그 포함되는 거다. 비행기구,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비행기구를 모두 묶어서 비행기라 합니다. 비행기만 비행기가 아니고, 알겠죠? 열기구, 행글라이더, 이런 것도 포함한다. 그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취득세. 다음에 선박 나오죠, 그죠? 선박 배잖아, 배, 그죠? 모든 배입니다. 막 명칭이 어떻든 간에 명칭이, 그죠? 거기 보면은 관계없이 모든 배 취득세 내라. 알았죠? 세금 낸다. 다음에 임목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리죠, 그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존되게 된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그죠? 광업권이라는 거는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광구, 광구에서 우리가 석탄 같은 걸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광업권. 어업권이라는 거는 어장, 어장 같은 데서 고기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골프 회원권은 우리 말하면은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입니다. 요거는 18월 이상. 알겠죠? 요런 회원권, 골프 회원권도 뭐 1억 넘잖아, 그죠? 이런 거 취득세 내라.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장 회원권, 요트 회원권. 아, 이런 거 모두 취득세 내는구나. 알았죠? 예.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취득의 개념 세 가지. 다 같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성계 취득, 어제 취득. 아, 세 가지 있다, 그죠? 뒤로 갑니다.
그게 78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 안에 설명들이니까, 그 설명들은 뭐, 안 봐도 됩니다. 매매가 무슨 소리고, 이런 겁니다. 예, 뒤로 갑니다. 넘기세요. 넘어가서, 81쪽에 아래 보면은 납세의무자. 아까 우리 다 정리했죠? 그죠? 납세의무자 봤었고, 뒤로 갑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번에 89쪽에 취득시기 방금 했습니다. 그죠? 취득시기 했고, 뒤로 갈게요. 넘어가서 이제 취득시기도 알았고, 그 다음 95쪽으로 가볼게요. 95쪽에, 그 가면 뭐가 보이죠? 과세표준, 과세표준, 그죠? 1번, 원칙 신고가액. 2번, 예외가 뭐다? 시가표준에. 무, 미, 무.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취다. 그게 시가표준액이다. 그죠? 넘기세요. 넘어가서 97쪽에 가볼게요. 97페이지에 보니까 특별한 경우다. 그게 뭐죠? 사실상 취득가액. 그죠? 그 가액이 뭐가 있더라? 시작. 국수공판장법. 알았죠? 국수공판장법. 거기 밑에 설명되어 있잖아. 그죠? 예. 다음에 99쪽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예, 건축하거나 개수했다. 그죠? 종류 변경. 이런 거는 전부 뭐냐? 과표가 뭐가 되느냐? 증가액이다. 아, 그 증가액을 과표로 한다. 요 말 한마디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증가액. 거기 나와 있는 99쪽에 나와 있는 거, 그 페이지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거 없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했거나 아래 보면은 지목 변경 나오죠. 그죠? 지목 변경. 뒤로 가보세요. 아, 그건 뒤는 아니고. 99쪽에 나와 있는 거는 과표를 뭐라 한다? 요거. 요게 뭐죠? 증가. 요거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요 이야기, 요 이야기. 알겠죠? 증가액. 다음, 뒤로 갈게요. 100쪽에 보세요. 과점주주, 그거는 아는 거고. 아까 우리 했잖아. 그죠? 그 중간에 보세요.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그 100분의 90을 넘는 가액은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에는 나머지는, 그죠? 나머지는 아래 그 계산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답니다. 장부상 입증할 금액은 100분의 얼마? 90. 여기에 법인이라는 거는 아닌 자라는 거는 영리법인이 아닌 자. 영리법인이 아닌 자는 누굴 말한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그럼 자 정리할게요. 장부상에 입증해야 될 금액은 몇 프로? 몇 프로? 90%. 요게 시험에 80% 나왔습니다. 100분의 80. 틀렸죠? 그죠? 몇 프로? 90%만 입증하면 되고 나머지는 아래 박스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 계산서 같은 이런 거 나머지는 요런 걸로 보충하면 된다. 가름할 수 있다. 장부 입증할 거면 몇 프로? 90%. 아래 취득가액의 범위가 나와 있죠. 그건 무슨 소리냐? 이거. 아까 우리가 이거 과표할 때 그죠? 취득가액에다가 요 취득가액에다가 취득 시에 소요된 비용 포함한다 그랬죠. 요런 비용 포함한 요 비용 어떤 거 있느냐? 요걸 요게 열거해 놓은 겁니다. 열거. 요런 비용들 예를 들어 놨죠.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한 4개 정도는 기억하세요. 요거 4개. 첫째 수수료. 아, 중개 수수료다. 요걸 다른 말로 우리가 용역비를 하기도 하죠. 그죠? 중개 사무실에다가 용역 줬다. 그죠? 뭐 설계비 같은 거. 건설 자금 이자. 건설에 필요한 용자금에 대한 이자 같은 거. 할부 이자. 그 책에 있으니까 보고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연체료도 포함하는데 요거는 개인은 안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만 해 주겠답니다. 채무 인수액 같은 거 요런 거는 인수액 등 인수. 예, 요런 거는, 예, 포함한다. 알겠죠? 예, 수수료나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 연체료는 개인은 안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 채무인수액 등 이런 거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세금 내세요. 포함하지 않는 비용, 요런 비용은 포함하지 마세요. 요거 한 3개 정도.
광고비 같은 거 이런 걸 포함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이런 것도 포함하지 마세요. 전기, 수도, 가스, 설치 비용, 전기, 수도, 가스, 설치비 이런 거는 포함하지 마세요. 이런 등 알았죠? 이렇게 요 정도 우리 채무만 요거 외에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아마 요 정도만 우리 정리하면 됩니다. 자, 취득가에 포함하는 비용, 수수료, 건설 자금이자, 할부이자 연체로 법인인 경우다. 채무인수액 포함하지 않는 거 뭐가 있다? 광고료, 또 부가치세, 또 전기수도, 가스, 설치비 같은 이런 거는 제외. 요게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알겠죠? 예, 뒤로 갑니다. 넘기세요. 넘어가서 예. 그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내려갑니다. 세율, 세율 아까 정리했잖아, 그죠? 다시 한번 여기 지었네. 매매는 몇 프로? 4%. 정해는 얼마? 3.5. 상속은 얼마? 2.8. 보존등기 신중책 얼마? 2.8.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얼마? 3%. 비영리사업자 2.8.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공유물 분할 2.3. 요게 표준세율이다, 그죠? 세율. 요 세율 구조가 오른쪽에 보면 103쪽에 나와 있는 거. 그 세율표하고요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럼 하나만, 요거 하나만 말씀드려 보세요. 4%, 0.3%. 4%라는 거는 우리가 100분율을 하면 100분의 얼마죠? 4죠. 그죠? 0.3%를 우리가 100분율 하면 100분의 얼마? 0.3이죠. 이 더 이상하잖아.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자연수로 고칩니다. 3으로 하면 이게 얼마가 되죠? 그렇죠. 1000. 이걸 만약에 우리가 1000, 이걸 1000분율을 해야죠. 그죠? 요걸 100분율, 1000분율이랍니다. 1000분의 얼마? 40. 우리 세법은 법전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0점 요런 게 있다 보니까 법전에 전부 다 천분율로 되어 있습니다. 천분율. 예. 그래서 천분의 3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0.3%를 이야기한다. 요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죠? 천분의 40이 나오면 요거는 4%다. 요걸 알려줘. 몇 번 자꾸 우리 책에는 이래 되어 있잖아. 그죠? 천분율로. 한숨 쉬지 마시고. 그 천문율을 요리되면 요거 한눈 보면 됩니다. 뭐 이거 그죠? 처음에는 약간 이제 약간 헷갈리더라도 매번 보면 되니까 아 이거 요래 해놨구나. 그래서 요래 나오면은 4%, 요래 나오면은 0.3%. 알겠죠? 요거 요것만 하나 보면 되죠, 그죠? 매번 보면은 뭐 보세요. 요게 4%잖아, 그죠? 뭐 천분의 하면은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됩니다. 천분의 40. 1000분의 30, 1000분의 35, 1000분의 28, 1000분의 28, 23, 28, 23. 알겠죠? 1000분율은. 1000분의 40. 알겠죠? 그래 한다. 예, 표준세율. 뒤로 가서 105쪽에, 그거 보면은 농지가 나오죠? 아까 농지는 어디까지 말한다? 전, 답, 과, 목. 취득세 농지는 어디까지? 전, 답, 과, 목까지. 알았죠? 전, 답, 과, 목까지다. 예? 전, 답, 과, 목까지. 자, 이제, 그 뒷장에 보면은 이제 그 뒷장 설명들이 이거 나옵니다. 이제, 우리 이거. 이제 뒤로 가면은 요거, 별장이 뭐고, 골프장이 뭐고, 요런 거 하나하나 설명들이죠. 그죠? 요런 설명들. 요런 설명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요기에 대한 걸 조금 더 설명드리고 요거 이제 마무리하고 나면은 이제 양도세로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예. 오늘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